예, 반갑습니다. 식약처 생물제재과 김도훈입니다. 잠깐 제 소개하라 그래서 소개할 거 별로 없는데요. 저는 백신 쪽 일만 했고요. 백신 쪽 한 지 한 20년이 조금 넘어서 일을 하고 있고 계속 지금도 이제 바이러스 백신 쪽 심사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저희 생물제재과는 그 방금 제가 하고 있는 이제 바이러스 백신 말고도 이제 세균 백신까지 해서 이제 백신 쪽 일을 많이 하고 있고요. 혈액제제 그리고 혈장분액제제, 인태반제제 그리고 부톨리늄 독소, 항독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들에 대한 제재군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제가 이제 생물학적 제재 그 가이드라인 쪽 얘기를 말씀드릴 건데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제가 직접적으로 다 관여는 하지 못했던 가이드라인이고요. 이 네 개 중에 두 개만 제가 관여를 했었고 한쪽은 저희 그 혈액계 쪽에서 만드셨고 한쪽은 또 저희 세백계 쪽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발표할 그 네 개의 가이드라인은 첫 번째가 그 생물의약품의 그 비임상 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이고요. 두 번째가 그 혈장분액제제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 그리고 세 번째가 인플루엔자 백신 균주 변경과 관련해서 그 제조 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동성 평가 가이드라인이고요. 마지막으로는 백신의 RMP 그 외성 관리 계획 사례집 이렇게 네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생물의약품 비임상 시험 가이드라인 개정안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 백신에서 그 알루미늄 이외의 다양한 그 면역 증강제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이런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이 많이 개발됨으로써 저희가 그 이 생물약품 비임상 시험 가이드라인을 2008년도에 제정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백신에 대한 비임상 부분을 강조해서 넣기 위해서 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에 나온 WHO 가이드라인을 참조를 해서 국내 현황에 부합하게 반영을 했고요. 주로 이제 그 면역 증강제나 면역 증강제가 함유된 백신의 비임상 평가 시에 그 시료의 제조 그리고 품질을 평가할 때의 고려사항 그리고 비임상 동물종 선정에 할 때의 고려사항 그리고 비임상 안전성 평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하면서 사실 그 이 비임상 시험 가이드라인에 부록으로 추가를 했고요. 이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올해 4월에 협의체를 구성을 하고 협의체 회의를 한 세 번 거치고 대면으로 세 번 거치고 이제 한 번에 서면 협의체와 그다음에 이제 개정안을 9월에 만든 후에 의견조회 거쳐서 최종 11월 달에 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이드라인 이제 세부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서론 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면역 증강제하고 면역 증강제가 함유된 백신에 대한 비임상 그리고 초기 임상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해서 이 가이드라인에 명시가 됐고요. 당연히 이제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 일반적으로 항원이 면역 반응을 제대로 유발되지 못하는 그런 항원에 이 면역 증강제를 포함을 시킴으로써 적절한 면역 반응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이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게 됐고 그 최근에 들어서 알루미늄 이외에 다른 면역 증강제가 포함된 백신들이 이제 외국에서 허가가 되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HPV 백신이나 이제 대상포진 백신 이런 것들이 이제 허가가 되면서 이런 면역 증강제에 대한 개발 지침을 보강하자라는 보강해서 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서론에 기술이 돼 있습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포함하고 있는 범위입니다. 일단은 감염 질환에 대한 예방 및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면역 증강제 함유 백신들을 포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범위가 단지 그 면역 증강제 함유 백신들의 비임상뿐만 아니라 초기 임상에 관련된 고려사항까지 함께 포함을 하고 있고요. 면역 증강제가 한 가지 성분이 아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조합되어 있는 부분들도 이 가이드라인에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 증강제라고 하는 것은 단독으로 허가를 할 수는 없고요. 그 면역 증강제가 포함해서 된 백신을 허가한다라는 부분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한편 그 이 가이드라인에서 포함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일단 그 접합 백신의 그 캐리어 프로테인들은 사실 이제 면역 이게 증강 효과를 보이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그 홀셀 퍼투시스 백신 자체 그 항원 자체가 어떤 면역 증강 효과를 보이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은 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 이제 일반적인 고려 사항 부분에서 이제 기술된 부분은 이제 크게 면역 증강제를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신의 전달 시스템과 면역 자극제, 이뮤노 스티뮬레이터라고 해서 이 두 가지로 이제 분류를 한 것을 기술해 놨고요. 백신 전달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항원을 국소 림프절로에 전달을 증진시키는 제재를 이제 백신 전달 시스템이라고 하고, 항원 제시세포의 항원 탐식을 증가시키거나, 사이토코인 같이 자극 물질 분비를 증가시키거나, 국소 림프절의 항원 지속 유도로 연쇄 반응을 유발해서 면역을 활성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면역 자극제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임상 및 임상 평가 시료의 제조 및 품질에 대한 고려 사항으로서 일단 양리 시험용 로트 생산 특성 분석 및 품질 시 고려 사항 부분에서 일단 양리 시험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넌 GLP로 시험은 가능하고요. 이 양리 시험에 사용하는 그 최종 제품의 항원하고 그 면역 증강제는 그 독성 시험에 사용하는 로트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독성 시험에 사용하는 최종 항원과 면역 증강제 역시 초기 임상 시험에 사용하는 제품과 동일한 것이 가장 이상적으로 되어 있고요. 동일하지 않은 백신을 사용해서 독성을 하고 임상을 하시게 되면은 동등성 입증이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품질 동등성만으로 입증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독성 시험 자료가 요구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독성 시험에 사용하는 제품과 그 초기 임상에 사용하는 백신은 같은 제품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임상 시험용 백신은 반드시 이제 GMP에서 생산해야 되는 거고요. 임상 시험할 때 사용하는 그 시험법, 면역성 측정할 때 사용하는 시험법들, 이런 것들은 사실 초기 임상할 때 이제 풀 밸리데이션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의무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시험법을 왜 설정을 했고, 기준은 왜 그렇게 설정을 했는지의 과학적인 타당성인 근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 임상에서 넘쳐서 이제 3상 같은 이제 후기 임상 같을 때는 그 제조 공정의 일관성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시험법 역시 상세한 검증 정보 그리고 자세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3상 때 정도 되면은 자사 초기 표준 물질을 확립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신규 백신을 개발을 할 때는 국제 표준품이나 국가 표준품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자사 표준품 물질을
삼성 때 사용한 노트를 가지고서 보통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표준 물질로 확립을 하시는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면역 증강제를 동일한 면역 증강제를 이항원 저항원 붙여서 사용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일단 한 가지 백신에 이 면역 증강제를 붙여서 효과를 봤다. 이 효과가 다른 항원에 붙였을 때 면역 항원에 대한 그 면역 효과를 효과라고 외사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원과 면역 증강제가 붙으면 다른 항원이 다시 붙으면 다르게 면역 반응 효과를 보셔야 하고요. 이 면역 증강제를 사용하는 목적은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도즈 스페어링 스트래티지라 그래서 팬데믹 때 그 항원량을 줄이고 면역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 맨 밑에 동그라미 보시듯이 그 면역 증강제를 가지고서 이제 임상 시험을 하시려면은 그 면역 증강제 사용하는 용량 이런 것들이 먼저 임상 시험 하시기 전에 인비트로 실험이나 인비보 시험으로서 왜 이 용량을 가지고서 시험을 한다라는 부분을 먼저 자료를 만드시고 임상 시험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임상 때 그 동물종 선정 시 고려 사항 부분입니다. 그 당연히 이제 양 안전성, 양리 활성에 영향을 주는데 적절한 동물종을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양리 시험 같은 경우에서 그에서는 그 백신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도하는 것은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런 종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 가장 사람과 유사한 기전으로 항원에 대한 면역 반응이 증진되는 동물종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백신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플루에서 페론 모델을 써서 방어 효과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챌린지 하셔서 이런 방어 효과를 볼 수 있는 동물종을 선택하시는 것도 중요하시고 그 동물종에 대한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갖고 계셔야 비임상 시험 결과를 해석하시는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물종을 선택을 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의 동물종만 가지고서 수행하는 경우도 백신에서는 많이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런 동물종은 사람하고 동물하고의 종특이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이 동물에서 보인 그 면역 반응이 사람한테 그대로 면역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 그게 좀 어려울 수 있고요. 독성 시험을 해서 안전성 정보를 보신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이게 사람한테 그대로 예측을 할 수 있느냐 이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양리 시험이나 독성 시험 등을 통해서 임상 전에 수행하시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한 수단임에는 틀림없고요. 독성 시험 하실 때는 그 임상에 하실 때 사용할 제형, 동일한 제형하고 그 용량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하시고 GLP 기준 준수하셔야 되는 거고요. 단일 동물적으로 반복 독성 시험을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동물종 선택이 적절한 경우에 한 개의 동물종으로서 반복 독성 시험하는 것 가능합니다. 안전성 양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요구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특정 양리 작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수행이 요구될 수도 있고요. 반복 독성 같은 경우에는 용량 반응 평가 보실 필요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최고 용량으로 수행을 하시라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독성 시험 하실 때 단지 세이프티 안전성만 평가하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되고 면역 반응이 유도되는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독성 시험 하실 때 그리고 반복하실 때 단회 독성 평가할 수 있고요. 국소 내성도 같이 넣어서 디자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서 예정 투여 횟수보다 같거나 더 많아야 하고요. 투여 간격은 동물의 특성의 그 항체의 동력학을 보셔서 투여 간격을 조절을 하시면 되고요. 투여 경로는 임상 경로랑 같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ID로 투여하실 백신이면 ID로, IM으로 하실 거면 IM으로 같이 동일한 투여 경로로 반복 독성 평가하셔야 되고요. 데이터 해석하기 위해서 꼭 그 면역 증강제 단독군 따로 넣으셔야 됩니다. 물론 이제 혼합되어 있는 것도 그게 이제 메이저 군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면역 증강제 함유 백신 그 투여 후에 첫 일주일 동안은 매일 그 체중하고 시료 섭취량을 측정하시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생식 발색 독성 같은 경우에는 가임 여성을 포함하는 백신인 경우에는 요구가 되고요. 임신부가 포함돼서 임상이 되는 경우에는 임상 전에 이 생식 발색 독성 시험을 수행하셔야 되고요. 체내 분포를 시험은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면역 증강제는 유전 독성 시험 하셔야 되고요. 면역 증강제에 대한 단독 그 독성 시험도 일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이제 그 생물의약품의 그 비임상 평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그 혈장 분액제제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가이드라인을 2002년에 제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최신 정보 등 많이 반영할 필요가 있었고요. 이마에서 12년도에 나온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민간 실무 작업반을 운영을 했고요. 개정안을 만들어 10월까지 의견 수렴한 다음에 11월 달에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약사법, 혈액관리법, 그다음에 뭐 분액력 혈장 마스터 파일 가이드라인 등 이런 관련 규정 등을 포함해서 이 가이드라인을 반영을 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그 나노 여과 과정에서 그 모델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이제 기술이 됐습니다. 이번에 주된 개정은 그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시 고려 사항 이 부분을 이제 신설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하실 때는 요 여섯 가지 순서로 해서 요 내용들로 하시면 되는데요. 위험성 평가 일반 원칙, 잠재적 바이러스 투입량, 바이러스 불활화 제거 능력, 바이러스 안전성에 대한 특정 항체에 대한 기여도, 최종 제품에서의 바이러스 입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임상 경험과 감시 이 부분입니다. 각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 이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 처음에 하실 때 전체 그 바이러스 불활화 제거 능력에 대한 추정치 대비해서 출발 물질에 존재할 수 있는 그 특정 바이러스의 잠재량 이것들을 계산하셔야 되고요. 제품의 단위 용량을 제조하는 데 필요한 출발 물질의 양도 고려를 하셔서 최종 제품의 단위 용량에서 잠재적 바이러스 오염 확률을 추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그 잠재적 바이러스 투입량은 계산하실 때 바이러스 혈증이 있는 개별 혈장의 수와 용량 추정치, 요것과 바이러스 혈증 정도에 대한 추정치, 이것을 고려해서 잠재적 바이러스 투여량을 추론을 하시고요. 바이러스 불활화 제거 능력을 평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그 혈장 분액제제 등 바이러스 검증 평가 가이드를 참고하셔서 수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이 평가를 하실 때 이 가이드는 이제 정량적인 팩터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여기 써놓은 대로 이제 이 바이러스 밸리데이션 하실 때 실생산 규모보다 적게 수행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 실험이 축소해서 수행됐기 때문에 그 얻은 데이터의 신뢰성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델 바이러스를 가장 잘 선정한다고 해도
가장 좋은 모델 바이러스라고 할지라도 100% 오염 가능성 있는 바이러스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평가하실 때, 실험 평가하실 때 그 실험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 실적인 편차나 이런 검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를 하셔야 돼요. 이런 정성적인 팩터들도 고려해서 이 바이러스 불활화 제거 능력을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혈장 속에서는 특정 항체가 존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특정 항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정 항체가 이 바이러스 안전성에 기여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입증하셔야 되는데 보통 그 최종 제품에서 항체 함량 기준하고 그 중화 능력에 대한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요 해당 항체의 역할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 제품에서 바이러스 입자에 대한 평가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최종 제품의 단위 용량의 제조에 사용된 혈장의 양과 그다음에 출발 물질에서 추정된 최악 조건의 바이러스 농도 이것을 고려해서 용기당 바이러스 입자의 추정치를 계산을 하시고 최종적으로 최소 사량 감염 용량을 검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임상할 때는 N수가 얼마 안 되지 않기 때문에 임상 시험에서만 갖고서 평가하기는 어렵고요. 그 해당 제품을 허가하고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또 유사 제품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그 바이러스 전염 사례 등에 대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 바이러스 전염 위험성 평가를 함께 고려해서 하시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두 번째 가이드라인 혈장 분해 제제 품질 평가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렸고요. 세 번째는 생물약품의 제조 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 동등성 평가 가이드라인인데요. 이거는 요 가이드라인을 전면적으로 개정한 건 아니고요. 인플루엔자 백신 균주 변경 관련해서 아까 남경타 연구원이 설명을 했듯이 요 균주 변경 시 심사를 제외했었는데 심사 대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사할 때 어떤 자료들을 제출을 해야 되느냐라는 자료 요건들을 이 생물약품 제조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 동등성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심사 대상 제외에서 심사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균주 변경 시에 심사 대상으로 포함됐다라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 심사 요건 만들기 위해서 협의체 구성해서 협의체를 다섯 번 개최를 했었고요. 내부 의견 조회 한 사이에 고시가 사실 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시가 개정되고 가이드라인은 11월 28일 날 최종 마련을 했습니다. 그 협의체 때 여러 가지 논의가 많았고요. 그래서 이 허가 변경 때 어떤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느냐, 그 13개의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것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의견 조회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NIP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지연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회사 측에서도 많이 요구를 하셨고 주변에서 많은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심사 기간을 많이 단축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심사 기간 단축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 중에 원액의 시험법 밸리데이션 및 품질 자료 요것들이 가장 늦게 생산되는 자료예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생산되면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 신청은 먼저 하고 보완 때 이런 자료들을 제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를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고 저희가 그 부분을 수용을 해서 가이드라인을 명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인플루엔자 균주 변경에 따른 허가 변경 시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13개로 일단 처음에 그 원료 관리 중 시드 바이러스 기원, 개체수 정보, 제조 정보, 시험 방법, 시험 결과에 관한 자료, 그리고 배양 및 정제 공정을 포함한 주요 공정 및 중간체 관리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고요. 원액 쪽에서 원액의 공정 밸리데이션 및 평가 자료, 원액의 특성 자료,
원액의 기시법 자료, 그 변경된 표준 항원하고 표준 항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서 이 원액에 대한 HA 함량 시험법에 대한 밸리데이션 자료, 그리고 원액의 품질 관리 자료, 그리고 원액의 안정성 자료를 제출을 하시기를 요청드렸고요. 좀 아까 설명드렸듯이 6번과 7번이 가장 늦게 생산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이거는 허가 신청 후 이제 보완 때 제출을 하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8번 원액의 안정성 자료는 실시간으로 수행을 한 달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년도 자료, 그리고 그 전년도 자료도 다 끝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전년 자료까지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명시했습니다. 완제 쪽에서는 완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에 관한 자료, 완제 제재개발 배치조성 기준에 관한 자료, 그리고 최종원액 또는 완제의 HA 함량 시험 방법 밸리데이션 자료, 그리고 완제의 안정성 자료, 완제의 의약품의 안정성 시험 계획서. 저 이런 완제 안정성 자료도 당연히 제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자료로 가름하고요. 대신 안정성 시험 계획서를 올해 어떻게 할 거다라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가이드라인 설명을 드렸고요. 네 번째는 백신의 위해성 관리 계획 사례집, RMP 사례집인데요. 이거는 사실 이제 가이드라인은 아니고요. 그 RMP에 대한 그 사례들을 모아놓은 자료집입니다. 이 생호신 규정 개정안 내용은 아까 남연구관이 설명을 해줬고요. 그 별표 9의 2에 이런 유용성 정도, 이펙티브니스 자료나 장기 면역성 자료, 그러니까 롱텀 이뮤노제니시티 자료를 제출을 허가 시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그 RMP에 담아서 제출하도록 규정은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례집을 만들게 된 배경은요, 사실 그 백신뿐만 아니라 생물의약품에서 그 RMP 제도가 시행된 거는 15년인데요. 그때 당시는 이제 신약부터 시작을 했고요. 17년도에 이제 재심사 대상 의약품들이 RMP를 제출을 해야 되게 의무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백신이 재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모든 이제 신규 백신들 허가 신청하실 때 이 RMP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이 RMP를 작성 안 해 보신 회사들이 대부분이었고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 이 많았기 때문에 사실 그 외국에서는 좀 먼저 이 제도가 시행됐기 때문에 일본하고 유럽 쪽에서 시행돼서 이렇게 공표된 RMP 사례들을 모아서 이 자료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무 작업반 구성에서 총 3회에 걸쳐서 회의를 했고요. 의견조회 사례집을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만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면 일단 외국의 규제기관,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그 폐렴구균 백신 쪽,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수막구균 일본 내염 백신, HPV 백신 이런 쪽에서의 그 RMP 사례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모집했고요. 그 사례를 보시면 중요한 안전성 검토 항목, 즉 그러니까 규명된 위해성이나 잠재적 위해성, 그리고 부족 정보 이런 것들이 어떤 예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사 백신들 작성하실 때 이 사례집을 좀 참고를 하시면 어떻게 작성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그 규정 개정한 대로 장기 면역원성 자료나 유용성 시험에 대한 내용도 일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예시를 말씀드리면 이제 혼합 백신 중에 이제 사노피 헥사시마라는 유가 백신 쪽에서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은 저긴장성 저반응성 에피소드와 그 광범위한 팔다리 복귀가 중요한 규명된 위험성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대신 그 박셀리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규명된 위해성은 없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 같은 경우는 아나필락시스 뭐 무호흡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수막구빈 백신에서는 이제 맨비오건 이맨닉스 쪽에서는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이 뭐 길랑바레나 아나플락시스 이런 것도 있고 중요 부족 정보 같은 경우는 임상시험 할 때 대부분 임부, 수유부, 면역기능 저하된 사람 이런 사람들 대부분 임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족 정보가 있다라는 부분을 명시했고 이런 부족 정보에 대해서는 허가 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조치 계획까지 이제 만드시는 겁니다. 그 대상 포진 백신인 그 싱글릭스 조스타박스 보시면 이거는 이제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하고 중요한 부족 정보가 혼합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유용성 평가 그리고 뭐 임신 중에 조스타박스에 접종한 거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중요한 부족 정보일 수밖에 없고요. HPV의 그 서바릭스나 이제 가다실 라인 같은 경우 보시면 같은 백신인데도 중요한 규명된 위성이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그 해당하는 임상시험 결과를 보시고서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도 가다실 라인 같은 경우는 가다실 사과가 있으니까 그 가다실 사과, 가다실하고 가다실 라인하고의 제품 접종할 때 혼동이 올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중요한 잠재적 위해성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부나 뭐 면역 기능 저하한 사람, HIV 감염된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한 것은 대부분 부족 정보고요. 그리고 유용성 시험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한 가지 이제 사례가 가다실 라인 같은 경우에 일단 인디케이션은 그 백신에 의한 그 자궁 경부 외음부 질 항문의 전합성 병변 또는 암에 대한 인디케이션이 있는데요. 이 백신을 이제 허가 후에 이펙티니브니스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군하고 비접종군 사이에 그 백신 유형 신2, 신3 그리고 아데노카시노마하고 AIS하고 장후군 경부암 발생률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봐서 최종 2026년에 유럽연합에 이 이펙티브니스 데이터를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원성 같은 경우도 이제 니멘닉스 예시가 있는데요. 이건 이미 한 60개월 동안 장기 면역원성을 평가한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제 그 TT 접합군과 접합, 비접합군에서 그 백신 접종, 기초 접종 한 후에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때 그 면역원성이 어떻게 지속되고 있느냐 이 부분을 평가를 하는 장기 면역원성 시험도 요 사례로 들어가 있고 이런 장기 면역원성은 결국은 추가 접종의 필요성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이런 추가적인 스터디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렸고요. 이렇게 개정된 가이드라인은 저희 식약처 홈페이지가 아니고 평가원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평가원 홈페이지를 꼭 참고해서 업무에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